언니의 독한 상담소, 미경 언니의 독한 상담소 김미경입니다. 자,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는 와중에 또 한 분이 인생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제가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 같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야기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에 주부 역할, 두 아이 엄마 노릇까지 매일매일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요즘 제 가장 큰 목표는 직장맘 청산 전업주부 선언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두 아이 모두 바쁜 엄마의 부족한 돌봄에도 너무 잘 커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포근한 엄마로 더 든든하게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 직장맘이라는 핑계로 대충대충 했던 살림 남편 내조도 이참에 제대로 해보고 싶고요. 남들은 곧 승진도 앞두고 있으면서 무슨 퇴사냐며 가뜩이나 요즘 같은 시국에 복을 발로 걷어차고 있다고 남편과 다른 가족들 모두 나서서 절 말렸지만 어렵게 설득했고 모두들 결국 제 뜻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중요한 퇴사 목표 한 가지 학생 때부터 일하느라 마음껏 하지 못했던 공부 이만하면 제 책임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후회 없이 마음껏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에 딱 퇴직만 하면 실행하려고 계획해둔 일만 한가득이에요. 그렇게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그래 오늘은 꼭 사직서 쓰고 와야지 하며 마지막 길처럼 나서고 있지만 출근을 하고 나면 사직서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기를 몇 달째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 나의 젊은 날 꿈과 희망 생계까지 책임져 주었던 이곳을 떠난다는 게 왜 이리 아쉽기만 한지 사실 이곳이 저의 첫 직장이거든요. 도통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남들 말처럼 제 밥벌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내복 걷어차고 있는 건 아닌지 어디에도 정확히 마음 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어떻게 다 결정했구만. 잘했네. 오늘 이 사연을 보내신 분께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꽤 될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기준을 갖고 한번 오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큰 틀에서 약간 말씀을 드린 후 이분의 이야기에 대한 솔루션이랄까 얘기를 해보죠. 일단 지금의 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요, 과거에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 평생 직업도 사라집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이분은 지금 현재 두 개를 버린 거예요. 하나는 평생 직장을 떠났고요. 두 번째는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도 떠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욕구 속에 내가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과도기적으로 퇴사라는 게 필요해. 여러분 이분 두고 오십시오. 이분이 평생 전업주부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전업주부를 할 것 같은 사람이 자기 공부할 계획을 이렇게 많이 챙겨놓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애도 보고 남편 내조도 하겠다는 거지 애를 잘 기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분을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자, 봐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리고 잠깐 아이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그러다가 공부하다 보면 또 얼마나 많은 꿈의 재료가 생기는지 아세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꿈의 재료를 갖고 뭔가 또 실현시켜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인디펜던트 워커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디펜던트 워커. 인디펜던트 워커는 뭐냐면 뭐가 아니야? 무슨 일을 할까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가 인생의 목표고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화두 자체가 어떻게 살 거야. 근데 내 목표대로 어떻게 살기 위해서라는 하나의 과정에 이 일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진짜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 그러면은 필요한 일을 해요. 근데 필요한 공부를 하던 중 누가 들어와? 남자가 들어오고 애가 들어와. 인생의 운이. 그러면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하고 하면서 또 계속.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다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직업은 끊임없이 조율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인디펜던트 워커예요. 아, 이분도 평생 직장 다니시느냐고 애 키우면서 무지 고생하셨고요. 남편한테 대신 꼭 고마워해야 돼요. 옛날보다 집에 와서 훨씬 더 신경질을 낼 가능성이 높아. 나 힘들어. 나 알아줘. 라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근데 그걸 갖고 싸우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감정 관리를 잘해줘야 시간 관리가 돼요. 그 사람 감정을 건드리면 하루를 망쳐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정말 아이도 그동안 대충대충 직장맘이라는 핑계로 대충했던 아이 돌봄을 정말 내가 잘해주고 싶다. 참견을 많이 하는 게 돌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이면 자기 세계가 확실해요. 아이한테 다가가기 전에 충분히 나는 아이에게 어떤 엄마여야 되는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아이들이랑 얘기해 보면서 아이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 엄마의 감시는 이건 최악입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공부한다는 것도 안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돼. 우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자기 공부.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은 뭐든지 다할수 있는 공간이며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뭐예요? 집에서 신는 신발, 집에서 입는 옷 너무 허술하게 하지 말고 준 공부하는 사람 복장 정도는 갖춰야 돼요. 러너로서의 옷 있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옷.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을 딱 세우세요. 공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단기 목표, 장기 목표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공부해서 해보면서 내가 돈도 벌면서 이거 홍보도 조금 해보고 이것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중요한 강의 같은 것도 듣고, 그 큐레이션은 하고, 나만의 공부방도 디지털 세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세팅을 디지털에서 잘 해나가십시오. 디지털 세상에서. 그러다가 어딘가에 내가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굳이 직장을 나갈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직장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는 일들도 챙겨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나만의 비즈니스를 완성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미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저는 이분이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고 미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다진 게 퇴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요. 전방위적으로 따질 게몇 가지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와의 관계, 그다음에 남편에 대한 고마움,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시간 관리, 이거 세개잘 하셔갖고, 진짜 어렵게 결정한 이 결정이, 이분만의 새로운 세계를 꼭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경 언니의 독한 상담소 김미경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 매불쇼에 나갔었잖아요. 또 우리 엄마 팟빵도 시작했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너무 재밌는 게 홍순희 씨 팟빵이 미세스 홈빠야 팟빵이 저보다 순위가 더 높아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도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진실성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구나. 또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도착했나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로 결혼 2년차 돌쟁이 엄마입니다. 딸셋중 장녀로 자란 저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늘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그만큼 자녀들 간의 우애도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이를 낳고 100일쯤 지나 그만 제 바로 밑에 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이유는 심정지 후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10일 만에 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너무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엄마는 식음을 전폐하셨고, 아빠는 술만 드시고, 저 또한 동생을 보낸 슬픔에 어쩔 줄 몰랐지만, 아들 없는 집 장녀다 보니 저마저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부모님 건강을 챙겨야 했고 어린 막내 동생을 보살펴야 했고 태어난 지 겨우 100일 된 제 아이까지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1년이나 지난 요즘 이상하게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고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동생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울고 싶어요. 엉엉 소리 내서 울고 싶은데 더 이상한 건요. 도저히 우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남편을 포함해 다른 주변 사람들은 제가 힘들어할까 봐 동생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는데요. 저는 차라리 속 시원히 털어놓고 얘기라도 하고 싶어요. 나도 내 동생의 죽음이 힘들다. 나도 위로받고 싶다. 그런데 누구한테 힘들다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더 답답함만 쌓여가네요. 제 가슴에 맺힌 이 슬픔을 대체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아이고. 먼저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아, 너무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네요. 참. 왜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걸까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만큼 크지는 않지만 이만큼 힘들지는 않지만 우리 집에도 그런 일 있어요 하시는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이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누구나 살다가 보면 어쨌든 크고 작은 불행을 다 겪어요. 근데 그 슬픔을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하면 그 슬픈 사건을 실체로 갖고 와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슬픔 일꾼이 집안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입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슬퍼도 슬퍼할 수도 없고 슬퍼하는 사람 위로해줘야 되고 슬픔 대신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슬퍼하는 대신 처리할 일이 많은 슬픔 일꾼이십니까? 다 같이 슬퍼하면 슬퍼서 죽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슬퍼도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슬픔을 처리하는 일꾼이 집안에 한 명씩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대부분 우리 집에는 많은 엄마들이 그랬어요. 큰 집안에 사건이 생겼어, 사고가 생겼어, 누가 먼저 갔어,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밥그릇 들고 와갖고 야 밥 먹어, 밥 먹어야 살지, 걱정 마, 그래도 산 사람 살아야지 하면서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슬픔 일꾼이라고 불러요. 그냥 슬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집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올해 지금 30살밖에 안 됐어요. 이분은 애기야. 30살이면 애기다. 결혼 2년 차에 돌쟁이 엄마고 근데 장녀로 자라나서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온 가족의 슬픔을.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눕고 싶어도 눕지도 못하고 친정에 와서 막 엄마 아빠 보살피고 동생 보살펴야 하는 우리 언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을까는 나중에 동생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이 동생들이 나한테 내가 고생한 걸 못 알아주거나 가족들이 내가 애쓴 걸 알아주지 못하고 더 투정을 부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정 부리는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감정을 쓰는 방법밖에 몰라서 일이 있을 때마다 투정 부리고 아니면 무지 디프레스 돼서 훅 내려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이 장녀가 뭐랄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마저 지탱한 힘을 잃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되게 건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언니면 슬퍼서 못 살아요. 나보다 큰 언니가 하나 있어야 돼요. 친구 중에 큰 언니 같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큰 언니 나보다 슬픔을 해석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그릇이 나보다 큰 사람을 옆에 두셔야 돼요. 이걸 감당해 줄 수 있는 큰언니 같은 사람 누가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한 사람도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우울증에 훅 빠지면 정말 집안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런 사람이 어딨나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니요.
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그냥 성의 없게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분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슬픔에 성의 없게 대하면 나중에 반드시 되게 큰일을 당해요. 나중에 진짜 막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성의 있게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우리 가족들이 슬퍼할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하는 슬픔의 일꾼이었구나. 나 되게 큰일하고 있었네. 대단한 일 했네. 근데 이제부터는 나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 찾아서 한 번씩은 꼭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응어리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느냐고 애쓰고 있고 훌륭하고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나를 살리는 방법도 이제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주 버틸 마스크 사 봅시다. 에? 너왜 이래? 뭐야? 왜안 돼? 마스크 없이 어떻게 출근하라고? 짜증내지 말고 리부트를 하라고, 리부트. 알았지? 내가 진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제발, 제발. 덥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고 리부트, 알았지? 리부트! 리부트! 내가 하지 말자 그랬지. 치킨집 하자 그랬잖아. 치킨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괜히 커피집이 와가지고 치킨집으로 다시 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죄송해요.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지금부터 리부트 하는 거야, 리부트. 저 아줌마 뭐 놓고 갔네? 뭐야 이거?